아니 뭐 들어가 있나 보다. 밖에 있는 건가 또? 아이 밖에 있을 수도 있겠다. 그러네. 아 저기 있네. 6마리밖에 안 죽었죠. 아, 그래도 도시랑 성에 이 정도 티어의 병력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잘 먹고 잘 살았네, 아세라이. 너무 이게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애들이 건들질 않으니까 혼자 야금야금 힘은 다 키워놓고 조용히 있었네, 그냥. 일단은 200. 잘 무시하지 않고. 훈련하지 마. 이러면 됐죠. 제약 감옥 가서 넣어줄 애들 넣어주고. 뭐가 자꾸 병력이 사라지는 느낌. 포로도 많이 사라졌네. 성관리 여기 개발 다 끝나있죠. 아세라이 잠시 대기. 병력이 유지가 안된다. 이거 좀 뒤로 가서. 아 근데 방어해주긴 해야되는데 계속. 어느 정도 수비대가 생길 때까지 방어를 해주긴 해줘야 되거든요, 이거. 어그로 끌리죠, 바로. 아세라이가 전쟁 그만하자고 하는데, 조금 더 싸워야 될것 같은데, 나는. 보통 한 성도시 두세 개 먹고 휴전하는 게 좋아요. 어차피 거기 윤병대 찰거 생각하고 하면은 딱 시간이 적절하긴 한데. 아, 아직 세긴 세네. 이거 갈고 갈아버리긴 해야 되는데, 이 병력. 아니, 여기. 그 많던 포로를 왔다 갔다 다 팔아먹고, 이씨. 아. 진짜 너무하네. 병력이면은 돈이 얼마야? 뭐 몇, 20~30만 원 할 돈인데.
군단이 하나 더 있었나? 아까 군단 쩌리 군단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. 바로 튀는데 어디가? 라인발리크로 가까이 가봐. 좀 오바가 아닌가? 어디쯤에 자리 잡는 게 공병들이 딜을 많이 넣으려나? 왜안올 거야? 와야지. 어디가? 저기요. 어디로 숨으시나요? 안올 거야, 이런데도? 풋맨! 풋맨 차! 캐물 차!
I'll give them hell. Go, soldier. 안 저기 도망가는 애들이나 자르러 가볼까? 이걸 불러. 아, 저거 못 찔렀어. 실망이야, 실망. 아세라이 요거 사날라까진 밀고 들어가고 싶은데 내 병력이 지금 갈리고 있어서 지금은 좀 무리인 것 같고, 일단은 후방에 가서 병력을 좀 채워서 와야 될 것 같긴 해요. 지금 이 병력 가지고는 좀 위험 부담이 좀 크고. 됐고, 지금 흡수할 포로도 지금 없는 상태죠. 이러면 조금 힘들어지니까 저장 한번 하고. 지금 좀 빠져서 어디가? 어디가? 아임발리크성을 또 포위해? 이것까지 또 갈고 가야겠네. 어쩔 수가 없네. 아, 얘네들 또 은근히 저력이 있어요. 아세라이가 저장해놓은 고티어 병종들이 꽤 많아서. 저력이 있어. 아, 또 이거 맵이 뚝뚝 끊기는 맵이죠, 이거. 아.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맵이 있어요. 그 아타니아 성 공성 맵 중에 딱 이런 이렇게 뚝뚝 끊기는 맵이 있고. 아,
플레이가 하기가 굉장히 나쁘거든요. 홍기병 얼로 돌아오냐 저거. 와서 뭐 기운도 못 쓰고 그냥 끝까 맞고 가죠. 왜 저리로 굳이 왔을까? 뭐 어디로 가든 길은 오지게 바뀌었긴 하겠지만 쟤네들 또안 온다. 아, 탔네. 포지션 잡기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좀 땡겨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? 너무 가까이 오면 좀 힘드니까. 일격. 공기병도 밀고 나가.
아 뭐야 저거. 아이씨 그럼 개오반 저거는. 아 이 협곡맵은 진짜 진짜 문제가 많아. 맵은 좀 더 손 봐야 돼. 애들 배치를 좀 이렇게 잘 다르게 하든가. 특히 이 맵에서는 애초에 기본 세팅을 그게 아니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저렇게 엄한데 걸치지 않게끔 맵 텍스처를 좀 지형을 바꾸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. 덜렁 만들어 놓고서는 다 낙하해서 눕게 만들고 지금 갑자기 90으로 늘었죠? 부상병이. 엠발리크에 일단 다 집어넣고 딱요 정도고 너무 많고 아세라의 파리스도 너무 많아. 많이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. 이렇게 하고 이거 부상병 좀 치료하고 병력 그 바타니아 귀족 공병을 좀 많이 챙겨 와야겠어요. 이거 이 상황에서 아세라이 항복을 좀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걸 또 바로 포위하네. 타니아 귀족 공병이 없죠. 여기는 없네. 아, 아임발리 그왜 자꾸 포위하는 거야? 얘네들 병력이 그렇게 쉽게 모아지나? 이 정도 군단 갈아냈으면은 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공성 거의 못 들어오는데. 아무리 거기 아임발리크 성에 주둔군이랑 민병대가 별로 없다지만 이건 너무 많은데? 바로바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.
아, 아세라이가 항복을 했는데, 나 한번 봤죠. 한번 봤고, 나도 아임발리크랑 후야즈 방어가 어느 정도 되면, 후야즈는 얼추 지금 방어 되는 것 같은데, 1대 58명 먹었으면은, 뭐 쿠야즈 1700 있는 애들 도저히 그냥 공성으로는 못 먹겠어서 수석기를 만들고 있는데 뛰쳐나오더라고요. 수비병까지 다 합해서. 그래서 야전으로 그냥 쌈싸 먹었죠. 아니야, 귀족 궁병이 있으면 데리고 갈 나름이 없네. 여기도 병력이 없지? 아까 어디였더라? 어디에 많았더라? 크락토라이였나? 자. 아니야, 귀족 궁병이 없네. 아, 아세라이가 치안이 개쩔긴 해요. 맞아. 거기 진짜 밴딧들이 별로 안 돌아다니더라고. 그냥 아세라이가 치안 유지를 잘하는 거 아닌가요?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고 집에만 콕 박혀가지고. 도적대들만 막 빨아제끼는 것 같던데. 도적이 젠이 안 되는 건 아니야. 근데 그거를 그때그때 다 잡아먹는 것 같아. 귀족 공명이 이게 다야, 여기? 뭐라, 얘네들 계속 커지는 것 같다? 나 이거 병력 보충 아니란. 공격구축 확인해 놨나? 아, 확인해 놨네? 큰일 날 뻔. 제2의 사르고 될 뻔. 여기, 아.